나 약속 시간에 안 늦었지? 응. 가자. 근데 어딜 가? 네가 다니는 산부인과. 너 MC 테스트 해봤구나. 두 줄이야? 어, 축하해 세라나. 드디어 임신했네. 그렇게 좋니? 네 남편 아이 가졌는데. 아, 너무 잘됐다. 너희 남친한테 얘기했어? 뭐래? 뛸 듯이 기뻐하지 뭐래기는. 사실 오늘 병원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바쁘거든.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. 아, 그럼 그럼. 친구 좋다는 게 뭐야.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어. 야, 좋다. 공동육아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유치원에도 보내고 아이들끼리 서로 친구해도 되겠다. 그치? 그러게. 너무 잘 됐다. 얼른 결혼해서 커플끼리 놀러도 다니자. 참, 상철 씨한테는 나 임신에 관한 거 말하지 말아줘. 뭐 어때? 요즘 뭐 혼전 임신이 흉이니? 그래도 너희 남편은 보수적인 것 같더라. 어쨌든 결혼도 안 했는데 자랑하고 다닐 건 아니지. 기집애. 아무튼 조심성은. 그래 알겠어. 입국 담을 줘. 그렇지 않아도 상철 씨가 나보고 너무 앞서가면서 오지랖 부린다고 뭐라 하더라. 그랬어? 그래. 얼른 가자. 정다정, 그렇게 좋아하지 마. 이 아이, 백상철 네 남편 아이니까.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넌 어떻게 나올까? 신덕수,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. 네 딸 불행은 네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. 거봐. 내가 입덕 같다고 했잖아. 꼭 상태가 나랑 똑같던데 뭐. 나 잠깐 화장실 좀. 아, 이거 봐. 뭐라니까. 아, 좀. 아, 이거 너무 아파요. 뭐가 겁나서 그러니? 진짜 내 남편 아이를 가졌나 검사해 보자니까?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다니다는 거예요? 너 돈 벌하고 내 남편 아이를 가졌네 뭐네 떠드는 거잖아. 얼마를 원하는 거니? 너 같은 애 한두 명이 아니야. 아, 사모님! 저 정말 억울해요. 사랑이 죄는 아닌데 나한테 왜 이래요? 나 이 아이 꼭 낳을 거예요. 뭐가 어째? 낳아서 회장님 앞에 디밀 거니까 각오하세요. 야! 아, 야! 화정 씨, 괜찮아요. 번번이 신세를 지네요. 그럼. 남기서. 걔 처리해. 그의 앞날을 위해서야. 누구야? 아는 사람이야? 아니야. 속은 괜찮아? 정세란 씨. 들어가자.